저 같은 사람 100명하고 아드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 100명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100명인데. 일명 노파꾸라예요. 기계를 좀 막 쌓아주고. 20년 전에는 아버지 혼자 하셨었으니까 이렇게 트랙터가 세 대가 논에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일렬 종대로 다니면 그렇게 뿌듯하시 돼요, 마음이. 오늘 업무 끝. 이게 종자거든요. 네, 조, 존데 서숙이라고도 하고 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서숙 파종 준비하려고. 원래 10이었는데 16, 10 지금 3으로 바꿔놨다고. 10으로 안 하고 15로 헥타르당 이 양만 들어가는 거죠. 정확하게 키로로 돼가지고 여기 써져 있거든요. 얼마 넣어야 되는지 보면은 영어로서 그러지. 이것도 곡물 이름이에요. 속도는, 작업 속도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3kg로 이 작물을 넣고 싶으면 이거를 2번에 두고 이거를 A모드로 하고 여기 써진 대로 2로 하고 1로 하면 돼요. 알맹이가 크면 좀만 열어주고 더 크면 더 열어주고 여러 가지 작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로 보리, 밀, 서숙, 라이그라스, 콩도 되고요. 이 기계가 진압까지 다 하는 겁니까? 이 기계는 앞에 헤로우라 해서 경운, 1차 경운이 되고요. 네. 헤로우가. 그리고 줄파로 돼가지고 여기 밑에 줄로 종자가 떨어지거든요. 줄로? 네. 이게 총 24조예요. 떨어지는 줄이. 이렇게 보면 여기 종자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줄로. 이게 다 돌아가면서 균일하게. 저 한 푸대가 되게... 네. 어느 정도 양이죠? 원래 짊어지고 뿌리면은 그 한 포대 용 정도면은 80마지 일 넘게 뿌려요. 여섯 마지기 한 단지에 두 주먹 들어가요. 두 주먹? 네. 짊어지고 뿌렸을 때는. 짊어지고도 뿌려봤어요? 네. 이 파종기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정도 가까이 가고요. 6천? 네. 무슨 사인 하신 겁니까? 노타리 쓰고 요 파종 준비하라고요. 경운할 수 있는 작업기거든요. 이게 광폭 로터리인데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한 번에 5m 정도를. 블레이드가 지금 두 개 달린 겁니까? 네, 이렇게 폴딩이 돼요. 일반 로터리보다 한 두 배 정도 능률이 빨라요. 이것도 작업기로 이제 포착하는 거니까. 저런 건 얼마예요? 이거는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갑니다. 2천만 원? 네. 그 날만? 아니요, 이제 전체 해서. 저희 형 오네요, 저기. 저거 앞에 달린 거는 찌개예요, 찌개. 네. 축사에 소 밥 줄 때. 지금 삼부자가 지금 다 모이는군요. 네. 아버님 일 안 하세요? 아들들이 아닌가 뭐. 논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장소가? 1700평 정도. 1700평 정도. 주의사항 있을까요? 논을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물 빠짐이 좋게 해야만이 조가 뿌리발해서 이게 제가 할 때마다 촉촉한 데는 수분기가 많은데 안 납니다. 소도자, 벼룽사 같은 경우는 농약도 해야 되고 화학비료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만 조 같은 경우는 세비와 같이 분노를 살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화학비료는 보다시피 일절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농약도 그 쓰지도 않고 그 이렇게 조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영양제만 드론을 항공기로 한번 살펴줍니다.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 전혀 놀랍지도 않으시겠어요? 예, 이건 뭐 해냐면 매년 하는 일이라. 뭐 저 같은 사람 100명하고 아드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 100명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100명인데. 농촌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계화로 하기 때문에 또 과학용으로 지금 가는 시대라 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 미래 지향적으로 아주 잘한다고 봅니다. 네. 여기 좀 볼 만날 때가 있을 텐데. 네, 여기는 지금 폐수 작업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보면은 좀 축축이요. 한눈에 봐도 좀 들어가고 축축하고 그러네요. 네. 이런 데는 이제 원래 좀 더 말리고 하면은 문제는 없어요. 지금 저기는 잘 말랐고 이쪽이 조금 축축한 것 같아요. 모서리 부분들이 다. 장비에 탑승하면 그게 느껴집니까? 네, 이제 빠지면 트랙터가 푹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트랙터가 빠지는 데는 딱 앉아만 있어도 감이 와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죠. 그 지금 이렇게 덩어리져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저기처럼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덩어리가 앉지게. 입자를 덮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심어도 잘 안 나요. 저렇게 좀 고아야 돼요, 입자가. 입자가? 네. 저 형 아빠 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딱 타는 게. 각자 건 안 건드려요. 가장 어린 사람이 가장 큰 걸 타네요. 네. 왜냐면 제가 기에 제일 아끼고, 제가 제일 많이 타니까. 저희 형은 농수산대학교 다녀서 방학 때만 와서 또 도와주는 거라. 지금 농수산대학교 1학년이요. 네. 해병대 옷 입고 있던데? 네, 해병대에 나와가지고. 약간 옷이 없나? 해병대 옷을 입고 다니나? 그건 모르겠어. 원래 다른 대학 다녔다면서요? 네, 편입해가지고. 원래도 농사 실력 안 했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농사 진다 해가지고. 그래서 트랙터 다 가르쳐주고 하니까 혼자보다 나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처음 가르쳐준 거예요? 네. 대단해. 네. 뒤로 조금 물러나 주세요. 조금 더 물러나 주세요. 아버님이가 그것도 몰라도. 네. 네. 일명 노빠꾸라예요. 기계를 좀 막 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아빠는 좋은 거 안 줘요. 아버지한테 노빠꾸라 해도 돼요? 네. 기계에는 노빠꾸예요. 기계에는 어디다 갖다 그냥 막 박아불고 아끼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일부러 더 좋은 거 타고 아빠는 제일 그거 한 거 타요. 제일 조그마하고. 네. 제일 오래된 거. 네. 근데 아빠는 저거만 계속 타가지고 저게 익숙해야 저게 편하대요. 네, 아니 메이커는 LS 거는 같은데 이제 연식이 틀려가지고 기능이 많이 틀려요. 오토라 오토여서 아빠는 저거 줘도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오토가 더 편하지 않아요? 더 편한데 이제 말뚝만 타다 오토 타려고 하니까 계속 무릎이 먼저 나가고 클러치가 그래가지고 그냥 저게 더 편하다 해가지고. 쌀농사보다 작곡농사. 네. 그 중에서도 네. 조를 키우는 게. 네. 본인이 생각해도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지금 벼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님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혹시 아니면은 뭐 원가를 계산해 본다든지 혹시 그런 것도 해봤어요? 혹시? 저희가 따로 판매는 안 하고 이게 장사가 있거든요. 서숙 장사가. 네네. 파라만 봐도 벼에 비해 훨씬 가격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서숙도 가격이 좀 좋은 애가 있고 안 좋은 애가 있는데 저희는 안 좋은 해에 제일 늦게 팔아가지고 조금 많이는 못 봤는데 그래도 뭐 벼보다는 논이 또 벼도 조금 심어놓고 이것도 심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하니까. 근데 조만 다 한다고 하면은 첫 해에는 모든 사람들 다 긴가민가 할 것 같아요. 기존에 벼 하다가 다 서숙 심을 하면은 그럼 아무래도 서숙이 네. 좀 영향이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은 집에서 비중이 어떤 정도 퍼센트 있어요? 지금 비중이 한
10%대 90%요. 90%가? 네, 타작물이요. 90%가 타작물? 네. 10%가 그럼 쌀? 네, 저희 먹을 거 집에 나눠주고 할 것만 쌀만 심고. 나머지 90%는? 이제 다 소수 심죠. 다 소수? 네. 저는 전남 자흥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 농업에 일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이찬원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맞아요? 네. 진짜로? 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네. 지금 그럼 방학 기간이에요? 네, 지금 여름 방학이어가지고 학교는 안 가고 집에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중학교 가면서부터 아버지가 저한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거의 다 이제 제가 해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관리 감독만 하시고 제가 다 해요. 직접 운영하는 수리방이라고 하던데. 네, 여기가 저희 농기계도 다 정비하고 없는 게 거의 없어요. 농기계 수리할 때는 웬만한 공방보다 뭐 자재도 많고 정비할 때도 빨리빨리 정비해서 나갈 수 있게 이제 어지간한 큰 고장 아니면은 아빠가 다 고쳐가지고. 그럼 그 정비 기술까지 다 아버님이 네. 다 배우신 거예요? 네, 지금 배우고 있고 아직 한참 좀 먼 것 같긴 해요. 네. 얘네 둘이는 지금 봄에 일 많이 해가지고 지금 휴가 보내시고 다른 놈들로 하고 있어요. 굳이 이거 두 대까지 쓸 필요는 없어서. 네, 오늘 그 논에다가 서수 경운해가지고 줄파종하고 이제 폐수로 작업하고 그리고 이제 롤러 작업까지 다 끝내고 오늘 그래도 저기는 다 심어가지고 네 가지 공정을 마무리하고 수확 때까지 잘 기다려 봐야죠. 잘 자라기를. 땅이 말라야 뭐를 심든 심으니까. 근데 아직도 안 마르는 땅도 있어요. 네, 애로사항이 많아요 좀. 그런 땅들은 가만히 놔두면 마르는 게 아니라 계속 경운을 해줘. 네, 경운을 해줘서 뒤집어줘야죠. 농사 경력이 얼마 안 되는데 일을 많이 해가지고. 밤 늦게 또 새벽에 바로. 네, 야간 작업도 바쁠 때는 계속 하죠. 하루에 한 4-5시간씩 자면서 할 때도 있어요. 조사를 작업은. 조사를 작업은 다 그렇게 해요. 저 말고도. 네, 비 안 맞추려면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데도 있어요, 조사를. 저희 집은 애기라. 조기 교육이라 해야 되나? 힘들진 않아요. 재밌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확실히 한 만큼 이제 돌아오나요? 그냥 기계 타는 것도 재밌고, 작업하는 것도 계속 쾌감이 있고, 아까처럼. 그래서. 작업이 잘 됐다, 잘 안 됐다, 아쉽다 이런 게 다 판단이 쓰는 단계겠어요. 네, 잘 되는 게 보이면 기분도 좋고 일도 잘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바람이 있다면은 올해 바람, 그다음에 뭐 짧게는 3년 동안 바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네. 작은 목표들이 있다면 뭐예요? 창고 짓기요. 창고 짓기. 네. 이거 부족해요, 이 창고가? 네. 이게 부족해? 네. 제대로 된 창고를 하나 마음에 드는 거를 호이스트 깔고 다 고쳐버리게? 네. 창고 하나만 있으면 이제 좀 할만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 업무 끝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업무 끝. There's a certain sound always